네, 안녕하세요. 수원 목다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진짜 조상신이란 게 있을까요? 조상신이 있죠.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하긴 있으니까 이런 우속인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. 네.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상담을 한 거는 아니고 네. 이렇게 한 달여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는요.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. 네. 아, 그러면은 정말 저도 지금 배워가는 단계이죠. 네. 조상이 먼저 딱 같이 들어서는 분들이 계셔요. 근데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점 보면은 저도 예전에 점 보러 많이 다녔잖아. 그렇죠, 맞아요. 우리 점 보러 다녀보면은 너 굿해야 된다. 뭐 할머니가 있다, 할아버지가 있다. 우리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. 이 무당들 맨날 뻔한 얘기 한다. 그러죠. 네. 아,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와, 조상이 딱 같이 그렇게 들어서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, 나는. 아유, 이거 무당들 맨날 수차 트는 소리 그거 하는 건가 보다. 그런 생각에 말을 못 하는데 조상님이 네. 같이 있어요. 그건 아. 모든 분한테 그게 같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는 아니에요, 분명히. 네. 하지만 딱 그 기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은 하는 얘기가 네. 자기는 어디 가서 이렇게 구슬해 보면 네. 뭐 좋아지는 것도 모르겠고 아, 그 무당은 이렇게 했네, 저렇게 했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.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때 나는 속에서 많이 좀 안타까워. 왜요? 왜 안타까우냐? 그게 입방정이라는 거야. 그게 입방정. 이 무당이 됐건 저 무당이 됐건 네. 그래도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. 돈 거저받아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. 맞아요. 아니, 내 돈 들여가지고 해놓고서는 내가 입방정을 떨고 있는 거야. 아니, 내가 그렇게 조상 위에서 대접해드린다고 했는데, 아니, 어느 날 내 운명이 여기에서 확 돌아서가지고서 저기가 있나? 아... 천천히, 어? 나를 돌려놓는데에도, 나를 돌려놓는데에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. 천천히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거,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 몰라.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 몰라. 그런데 정말 천천히 돌아가게는 해주신다라는 거. 조상님이 도와주셔요. 그거는 저는 믿어요. 나는 눈으로 보고 봤고 나는 믿지, 있지. 저희들이 선생님께 상담하러 오면 선생님이 저희에 있는 조상신들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? 아, 나오지요. 근데 모든 분들한테서 나오지는 않아요. 아... 예,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제 세월이 흐르면 네. 또 다른 경험을 할지는 몰라. 네. 모든 분들한테서 뭐 조상이 앞장서고 그러지는 않아. 그러지는 않아. 그런데 정말 강하게 작용하시는 분들 알지요. 그거는 200%. 200%? 응. 그럼 저도 200%. 한번 정보로 와야겠군요. 200%. 네. 그러면 보통 제일 잘 느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? 조상신 중에서? 아, 그거 집집마다 틀리지. 아... 응. 그건 집집마다 틀리지. 선생님이 제일 그래도 응. 잘하는 부분이 있다, 뭐 잘 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? 난 다 잘 보던데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조상신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? 그거는 어디서부터, 뭐 조상신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
그거는. 조상 씨는 어디서부터는 오는 게 아니다. 네. 내 주력으로 네. 나한테 있어. 내 주력으로 네. 나한테 계시는 거야. 응. 우리가 살펴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보면서 네. 내가 이거 뭐지? 내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이는 때가 있는 거거든. 네. 내 마음 같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. 네.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어. 네. 내가 술을 이거 먹으면 안 돼. 근데 내가 술을 들이키고 있는 거야. 내가 노름을 하면 안 돼. 이거 네. 네. 알아. 네.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. 그때 우리 그러잖아. 내가 이게 무슨 귀신의 씨였나?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. 네. 그분들은 진짜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네. 그래도 무당한테 진단을 좀 받으셔야지 된다. 아, 그런 것들이 다 조상신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? 있더라고요. 있더라고요. 그 이해가 네. 손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. 네. 내가 이분이 무슨 주제를 가져왔는지 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아. 그렇죠. 응. 근데 나는 이름, 나이 이거 안 적어. 처음에. 그거 처음에 안 적어. 왜? 오로지 전해주시는 말대로 전하기 위해서. 안 적어. 근데 술. 술. 응. 이 아저씨 이거 술 진짜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응. 내가 그 얘기가 이 사람이 지금 술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. 그러네요. 이 조상에서 그렇더라고. 아... 그런데 이 대에서 술로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술로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렇죠. 그게 조상신인 건가요, 그러면? 그치. 근데 그분들이 네. 나를 꼭 죽게 만드는 게 아니야. 그러면요? 죽게 만드는 게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안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구나. 나의 그 조상이 있다라는 걸 네. 무시하는 거지. 아... 그런 나의 조상이 있다라는 걸 무시하는 거지. 아... 그런 조상이 있다라는 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. 내가 잘하면 좋은 분이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안 좋은 분이 되는 건가? 모든 게 공짜가 어딨어. 아, 기분 테이크. 사람은 네. 사람은 네.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 네.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도 배신을 해. 네. 배신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. 맞아요. 귀신은 그거 아니야. 하... 귀신은 그거 아니야. 내가 받은 것만큼 네. 준다.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서서히 돌려놓는 중인데 입방정 떨지 마라. 알겠습니다. 조상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좀 배워나가는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수원 목단아 씨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.